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련회 말씀 두 번째 시간, 믿음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를 놓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이것을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이 바른 인생인가, 의미 있는 인생인가,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냐, 왜 살아가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겠지만, 세세한 어떤 고민의 영역은 놔두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고민과 어떤 선명한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허비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냐, 무엇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선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제해야 될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통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얘기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저 또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모두가 그 동일한 부분인데,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인정되고 고백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동의와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을 우리는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러한 동의와 확신이 굳건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찾아오셨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이 무엇이냐,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멤버가 되는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여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복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지, 왜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단순히 전투력이 강한 나라, 나라의 조직이 탄탄한 그런 나라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드셔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조그만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만들려고 했던 나라는 의와 공도, 다른 말로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고,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고 그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의와 공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언젠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의와 공도를 우리도 잘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의로 번역된 단어가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좋은 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일생 동안 믿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마치 우리가 주례사에서 듣는 것처럼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관계를 체다카, 정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공도는 무엇이냐? 공도로 번역된 이 미슈파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의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약자에게 머무는 겁니다. 가난한 자, 아픈 자,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 여러분 이들에게 주님의 눈이 머무는 이유, 이들을 돌보는 것이 공도인 이유는 이들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전체적으로 공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늘 아픈 사람, 슬픈 사람, 연약한 사람, 사회에서 천시당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늘 마음을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주의 자녀된 우리가 그들을 돌보며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는 걸 부자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가 의와 공도의 나라, 체다카와 미슈파츠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갖고 주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마음에 두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 나라의 멤버가 되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제가 믿음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사실은 추상적입니다. 믿음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누군가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연습들을 해나가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순종. 믿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는 아닌데, 내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제시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행함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믿으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행동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순종이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했다고, 한번 순종하고 한번 행동했다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충성과 신실과 믿음이란 단어가 때로는 바꿔져서 교차해서 사용이 됩니다. 사실은 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신실함이고 충성됨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의와 공도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지속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99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되었던 해입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이고, 네 마음가짐을, 네 태도를 새롭게 하라라고 태도의 교정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장 전후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13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상속자를 주겠다. 상속자를 주겠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갔느냐? 그렇지 않은 결과가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찾아와서 자기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손이라고, 몸에서 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지, 그게 꼭 나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난 이렇게 연약하고 당신도 늙어가니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여종을 통해서 상속할 사람을 찾자, 이렇게 사라가 제안을 했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늙어가는 자신을 보며, 이미 늙은 사라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에 와서 13년이 지난 이때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가 나를 신뢰하지 못했다. 다시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네 태도를 점검해라. 일관성 있게 걸어가라. 일편단심으로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의 포인트는 쌍방계약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내 백성 삼으시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너가 너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나를 의지하며, 나를 믿으며 이 약속의 계약자로서, 당사자로서 너도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내 행동, 내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몫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은 순종하면서 걷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가이던스를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이던스를 믿고 걸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길은 여러분 쌍방계약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라는 당신의 말을,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도 그 약속의 계약자로서, 상대자로서 이 길을 힘써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신실하시고 그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그러하니 우리도 그 사랑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죄악에 물드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인간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나는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이러면서 죄를 당연시하고 타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믿음,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복, 나에게도 해당하는 복이라면 우리도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도 의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그릇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끈끈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독자였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백세에 나왔던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100년간이나 원했던 상속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던 이삭이었는데 그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짐을 싸서 모리아산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모리아까지 그 길이가 3일 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모리아였을까요? 동네 뒷산이면 안 됐을까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던 제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까운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면 안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리아를 말씀하셨는가? 아마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3일을 지나갔을까요? 이삭과 많은 대화를 했을 겁니다. 이미 이삭은 성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재물이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해줬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독자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독자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충성을,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에게 또다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니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오시고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목적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려줄 지명을 그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가 갔지요.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구체적으로 세겜 땅으로, 헤브론 땅으로, 블레셋 그랄 땅으로,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곳곳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에 와서는 모리아산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안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땅도 하나 없었고 제대로 된 집도 하나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정한 삶,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따라서 그 인생을 걸어갔을 때
주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약속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이뤄 가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의 순종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셨고 아브라함을 그 나라를 위한 귀한 초석으로 삼아주셨고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 멤버로 그를 삼아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귀한 통로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가 모델 삼아야 할 귀한 교훈으로 그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의와 공도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자기를 내어주는 나라, 자기를 부인하는 나라, 미덕을 통하여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나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그 나라를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우리 각각이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뤄갔고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성취해갔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뻔히 보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세겜도 아니고 헤브롬도 아니고 부엘세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계양구, 계양구의 계산제일교회,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주님은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순종함으로 이뤄가는 나라입니다. 내 개인의 욕심과 욕구와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목적을 우선 두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나라는 완성될 겁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순화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힘써 걸어갑시다. 지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초지일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안아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멤버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